안녕하세요. 세계역사 이야기 고대편. 오늘은 5장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한 사르곤입니다. 저희가 2장에서 나르메르 왕이 하이 이집트와 상 이집트를 통일하면서 하나의 왕국으로 되었던 이야기를 했는데요. 통일이 되고 나니까 이집트 사람은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아도 돼서 그 시간 동안 농사와 건물 짓는 일에 보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부유해지고 강해졌습니다. 이집트 말고 그 위쪽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자리 잡은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도 수메르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네, 수메르인은 진흙판에 쇠기 문자라고 하는 그림 문자를 썼던 사람들, 수메르인입니다. 하지만 이 수메르는요,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의 마을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마을들이 점점 커져 도시가 되었습니다. 도시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두꺼운 벽과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또 자체의 왕과 군대를 가지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들이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고요. 도시국가라고 합니다. 모든 도시가 각각의 분리된 나라와 같았기 때문이죠. 나르메르 왕이 이집트를 하나의 나라로 만들었던 것처럼 이 수메르 지역의 모든 도시를 하나의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르곤입니다. 사르곤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 오래된 이야기는 그에게 부모가 없다는 겁니다. 아기였을 때 바구니에 담겨 유프라테스 강을 떠내려 왔는데 이 바구니는 키시라는 도시국가의 갈대밭에 걸려 멈췄습니다. 네, 키시 왕의 하인 중 길을 가던 사람이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이 바구니를 들고 왕의 궁전으로 왔습니다. 왕께서 키우는 것을 허락하게 되어서 사르곤은 이 궁전 안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르곤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나중에는 왕의 술 시중을 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 술 시중을 드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왕은 가장 믿는 사람에게 이것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독이 들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술 시중을 사르곤에게 맡겼지만 이것은 결정적인 왕의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르곤은 계속해서 군대 우두머리나 궁전에서 권력 있는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결국 왕을 죽이고 통치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에는 왕을 죽이고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사르곤에겐 더 큰 욕심이 있었는데 바로 메소포타미아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도시를 약 50회 이상 공격하고 전쟁하며 결국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모든 나라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수도 아카드를 건설하게 되었고요. 아카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일부 국가는 스스로 법을 만들어 자기들이 처리하고자 했는데 사르곤은 모든 도시에 자신이 맞는 법을 복종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병사들을 주둔하게 하였고 복종하지 않는 자는 처벌하였습니다. 이것을 군사 독재라고 합니다. 오직 군대인만을 이용해서 도시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의 제국은 겨우 몇 년밖에 유지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르곤이 만든 아카드 제국의 현재 국가는 이라크, 이란, 시리아, 터키가 있습니다. 다민족 중앙 집권 제국을 형성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사르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장에는 유대민족, 유대민족 신의 계시를 받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 장도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